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폭행했는데 오히려 얼굴이 골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무술 유단자였다고 하는데요.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경적 울렸다고 보복 나섰다갑니다. 경남 진주의 한 도로, 배달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끼어들더니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놀란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 오토바이 되돌아와 차량을 쫓아온 뒤 운전자에게 시비를 겁니다. 두 사람은 정차한 뒤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욕설과 폭행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안면이 골절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우슈 선수 생활을 10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쳤고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안경이 날아가자 맞대응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크게 다쳐 차량 운전자가 합의금 6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상대가 주먹질하는데 어찌 맞기만 하나, 이게 왜 정당방위가 안 되는지 이해 안 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도를 달리던 자전거가 승용차 앞으로 넘어져 차량에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끝 차선을 주행하고 있는 승용차 앞으로 자전거가 끼어들더니 경적 소리가 나자마자 차량 앞에서 넘어졌는데요. 차량 운전자 A씨는 비접촉 사고인데도 자전거 운전자분이 넘어져서 보험 청구해달라고 한다며 바로 옆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차도로 다녔는데 본인 과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는데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등 운전자들이 위험하게 운행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넘어지면 피해자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승용차 운전자를 옹호하는가 하면 자전거가 앞에 가고 있었고 차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주행 중 무단 횡단자로 인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억울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무단 횡단한 사람도 사고 책임 있나?입니다. 무단 횡단자에 의한 추돌 사고 문의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글쓴이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승강장에 있는 3차선으로 붙지 않고 2차선에서 승객들을 내려주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때 반대편에서 한 여성이 화물트럭 사이로 나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합니다. 앞차는 급정거를 하면서 가까스로 여성과의 충돌을 피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던 글쓴이는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여성은 3개 차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인도로 올라섰는데요. 글쓴이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인정한다면서도 무단횡단자의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난다며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고 나아가 법적 대응을 할 의사까지 내비쳤는데요. 누리꾼들은 사고 전 차량 간격이 무단횡단 아니어도 부딪힐 상황 같다. 버스는 도로 바닥에 승객 내려주고 무단횡단은 이어지고 할 말이 없네. 무단횡단 범칙금은 3만 원, 억울하면 민사소송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